기스 오늘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기스는 2D 게임 캐릭터에서 이제 3D로 넘어왔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점프 오른발, 그리고 특수 기술 장품. 236 왼손 하면 장품 하면서 하나만 나가고 236 오른손 눌러주면 두 번이 나가죠. 그 점프 뛰면서 214 오른손 눌러주면 점프 작품이 나가고 뒤로 빠지죠. 뒤로 빠집니다. 빠지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뒤로 빠지면 나가죠. 앞으로 점프 뛰어도 뒤로 빠지고 뒤로 점프 뛰어도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점프 뛰면서 214고요. 그리고 214 왼발 체음제, 일명 사형권인데 체음제라는 기술입니다. 왼발로 써주면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오른발로 때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꼭 어제 풀당하신 분들은 빠따 말고 구라센 새끼 아문조이기 해주세요. 철린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열 철린이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아, 제가 형님들 또 즐겁게 해드리려고 한 거였죠, 형님들. 아, 어쨌든 저의 희생을 좀 치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214 왼발 이렇게 사형권. 근데 2타가 상단입니다. 2타가 상단인데 앉기가 쉽지 않고 막혔을 땐 노딜입니다. 파워 크래시면서. 근데 오른발로 써주면 2타가 중단이 나가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맞죠? 근데 막타 맞고 14입니다 그리고 부동권이라는 거 기술, 214 오른손 하고 여기서 왼발 눌러주면 중단, 오른발 눌러주면 하단에 나가는데 왼발은 딜캐가 없고요, 오른발을 눌러주면 막히고 죽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맞고 다운 잡기, 밑으로 하면서 잡기, 2로 하면서 오른손 오른발 동전 누르던가 왼발 왼손 동전 누르면 다운 잡기에 나갑니다. 동전 죽기, 바닥에 동전 죽기 이렇게 하죠. 100원 200원 이렇게 때려줄 수가 있고요. 부동권 214 오른손 다음에 왼손을 눌러주면 이렇게 통백권 같이 이렇게 때리죠. 이것까지 확장입니다. 이렇게 왼손으로 하면 1타밖에 안 나가고요. 1타밖에 안 나갑니다. 왼손으로 하시면 이런 특수한 기술들이 있고, 또 때리는 도중에 양손을 눌러주면 이렇게 모두가 까집니다. 양손을 눌러주면 이 모두에서는 기술들이 파워업을 해요. 여기 점프 뛰면 이렇게 되는데 양손을 눌러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중에 모두는 양손을 눌러줍니다. 때리는 도중에 이렇게 양손을 눌러주면 모두가 까지고, 여기서 양손을 눌러주면 파워업된 기술이 나가고요. 모든 기술, 만약에 발 기술이면 발을 양손을 눌러주면, 발을 양발을 눌러주면 이렇게 파워업되면서 때립니다. 부동권도 마찬가지고요. 부동권도 EX로 쓰면 기술 성능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성능이 바뀌고요. 이제 주력 기술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스는 주력 기술이 보통 앞으로 양손 이걸 맞으면 콤보가 돼요. 콤보가 어떤 식으로 콤보가 되냐면, 기스 콤보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밑으로 오른발 여기 오른발에서 6 왼발이 캔슬이 됩니다. 6 왼발이 이렇게 캔슬이 되죠? 여기서 6 왼손도 캔슬이 돼요 사실은. 근데 밑으로 오른발, 2 오른발, 6 왼발 한 다음에 4 오른발 눌러주면 여기까지 날리기요. 보여드릴게요. 때려주고 4 오른발 맞죠? 6 양손, 2 오른발, 6 왼발, 4 오른발 날리기가 되죠? 여기서 이제 특수기,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손 하고 달려가서 오른손하고 6 왼손 이것까지 되죠. 6 왼손 아까 말했던 특수기, 여기에서 214 왼발 눌러주면 사형권이라는 기술로 캔슬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때려주고 달려가서 이런 식으로 캔슬이 됩니다. 이게 구콤이에요. 기스는 좀 어렵긴 한데 2D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달린 상황에서 앞으로 달린 상태에서 랩을 놓고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눌러놓고 6 왼손 특수기까지 해놓고 4 214 왼발. 어제 아문조이기 당하신 분들은 스틱을 단단한 녀석으로 바꾸세요. 샷건 쳐도 부셔지지 않는 녀석이 당분간은 필요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 좀 많이 당하실 수도 있기 전에 빨리 아문, 지금 빨리 주식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문 주식 지금 하향가 아니라 상향가니까 빨리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당분간은 연습을 많이 하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죠 여러분들? 체음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6 양손 밑으로 오른발, 6 왼발, 4 오른발 달려서 레버 놓고 오른손 6 왼손 214 왼발 체음제 되죠. 이렇게 이 기술이 있고요. 4 왼발 오른손 이게 14프레임 띄우기면서 막히면 죽어요. 대신 여기서 양손을 눌러주면 모두가 까집니다. 똑같아요 콤보는. 이렇게 4 왼발 오른손 14프레임인데 딜레이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딜레이도 살짝 줄 수가 있죠. 1타 맞으면 2타가 확정이고요. 여기서 양손 눌러주면 모두가 까지는데 모두 까지고 콤보는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보여드릴게요.
양손 밑으로 오른발 6 왼발 4 오른발 오른발 달려서 오른손 왼손 체음제 똑같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양손 밑으로 오른발 왼발 4 오른발 오른발 달려서 오른손 6 왼손 2 1 4 왼발 똑같죠 이게 맞으면 다 확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기스는 기상어퍼가 앉은 상태에서 3 왼손이에요 3 왼손 3 왼손 되죠? 되죠? 여기서도 콤보가 똑같습니다 밑으로 오른발 4 6 왼발 4 오른발 오른발 똑같죠? 대부분의 기스 콤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연습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밑으로 오른발 6 왼발 4 오른발 오른발 달려가서 레버 놓고 오른손 6 왼손 2 1 4 왼발 똑같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6 왼발 이거는 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들 플러스 1 그래서 여러분들 원투 원투 왼발 하시면 이 기술에 나가고요 원 다음에 왼손 다음에 6 왼발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상단이기 때문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원잽을 때려놓고 6 왼손 6 왼손 이렇게 되죠 앉아 짠손 다음에도 6 왼손이 됩니다 앉아 짠손에서 6 왼발이 되고요 똑같이 돼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짠손 다음에 특수기 이런 패턴 같은 거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스는 이틀 동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 알려드릴 거니까 내일은 패턴이라든가 모드 콤보 이런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프 뛰어서 오른발 혹은 오른손 오른손을 눌러주면 점프 안 바라는 기술이 나가는데 이게 2타가 히트합니다 점프 오른발도 있고요 이게 이득이 커요 플러스 5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손을 눌러주면 연결이 됩니다 3타까지 히트가 되죠 히트가 되죠 3타까지 히트가 됩니다 3타까지 점프 오른발도 마찬가지고요 히트가 되죠 똑같아요 콤보 이렇게 보통은 콤보가 자빠지지 않는 이상은 오른손 6 왼손 체음제 이거예요 무조건 밑으로 오른발도 주력 기술인데 밑으로 오른발이 만약에 본인이 카운터가 났다 상대가 카운터가 났다 여러분들 상대가 카운터가 났다 카운터가 난 걸 보여드릴게요 카운터가 나면 이렇게 자빠집니다 여러분들 자빠져요 밑으로 오른발 그러면 똑같아요 콤보 밑으로 오른발 밑으로 오른발 6 왼발 4 오른발 오른발 달려서 해놓고 오른손 6 왼손 체음제 2 1 4 왼발 똑같습니다 밑으로 오른발 6 왼발 4 오른발 오른발 달려서 해놓고 똑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콤보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도 이지를 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부동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확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지를 거는 거죠 부동권 214 이 특수기에서 부동권 아니면 여기서 오른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부동권 다음에 모든 기술이 다 하단잡기 하단잡기가 다 확정입니다 밑으로 하면서 오른손 오른발 아니면 왼손 왼발 이렇게 다 확정이고요 밑으로 하고 양손 눌러준 다음에 이것도 막히면 죽지만 맞았을 때 하단잡기가 확정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하면서 오른손 오른발 혹은 왼손 왼발 동시에 눌러주면 되고요 횡신 왼발도 카운터가 나면 이렇게 무조건 띄웁니다 잡을 수 있고요 무조건 되게 늦게 하셔도 돼요 잡죠? 원래는 이런 콤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콤보가 있지만 이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냥 다운잡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운잡기 쉽죠? 밑으로 횡신 왼발 이건 플러스가 이득하고 플러스 5, 플러스 6이기 때문에 개기는 거 다 오른손에 다 이깁니다 만약에 개겼다 그러면 오른손 특수기 체험제 이렇게 확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횡신 왼발 횡신 왼발 횡신 왼발이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요 횡신 왼발 맞았다 무조건 이 오른손 6 왼손 무조건 하시고 보세요 일단 저단분들은 한 다음에 맞았다 그러면 체험제 하시면 되고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지를 거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발은 중단 오른발은 하단 그리고 맞으면 밑에 다운잡기까지 확정이고요 오른발은 대신 막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횡신 왼발 다음에 지금 제보가 좀 들어오셨는데 횡신 왼발 다음에 뒤 왼발 왼손이 들어간다는 제보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돼요 이거요 안 되죠? 아 이거 되는 캐릭터 있고 안 되는 캐릭터도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 좀 추천 드릴게요 되는 상황이 하려면 이건 좀 안 하는 걸 추천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이건 축이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이건 좀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게 축 보정을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좀 추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드 콤보가 이제 제가 모드를 깠을 때 이렇게 양손 눌러서 모드를 까면 성질이 바뀐다 그랬어요. 점프 원래 장풍 써주면 이렇게 뜨는데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 모드가 돼요? 본인이 기술을 암호, 그러니까 버튼 기본기를 누르는 상황에서 암호 기본기를 때려놓고 양손 눌러주면 모드가 까집니다. 그럼 자동으로 대시가 되고요. 밑으로 오른발 뭐 툭 쓰기 이렇게 해도 모드가 까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오른손 툭 쓰기 다음에도 모드가 까집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무조건 양손 눌러주면 모드가 이렇게 까지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드가 까지고 EX 기술을 쓰려면 만약에 손기술이면 손 두 개 버튼 눌러주면 EX 손기술이 나가고 양발을 눌러주면 EX 양발 기술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 행동을 저쪽으로 오게 할게요. 서서 주죠. 이제부터 뭘 보여드릴 거냐면 성질이 조금 바뀌어요. 이 부동권을 EX로 쓰고 왼발을 써주면 일명 제가 비트코인 콤보라고 돼요. 왼발을 써주면 이렇게 찍기가 똑같이 되는데 성질이 좀 바뀌었죠. 안 찍히죠. 콤보가 들어가요 여기서도요. 그리고 하단 써도 콤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둘 다 콤보가 들어가는데 콤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콤보랑 똑같아요. 잘 보세요. 아까 똑같죠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던 콤보죠. 메비우스 티처럼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번에 하단을 써볼게요. 이게 좀 안 들어가는 상황이 좀 있는데 아 이건 안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밑으로 오른발이 만약에 부동권 다음에 오른발을 했다 그러면 기상킥 마치고 4 오른발 기상킥 그냥 버튼 레버를 놓으시고 하단 때렸을 때 부동권 EX 하단 때렸을 때 기상킥 레버 놓고 4 오른발 이걸로 하세요. 그냥 똑같죠. 그 다음 상황에선 달려가서 오른손 6 왼손 그 다음에 체음제 214 왼발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부동권 EX 레버를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하단을 때려주고요. 레버 놓고 오른발 4 오른발 달려가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콤보 똑같죠? 다시 한번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EX 레버 놓고 오른발 4 오른발 달려가서 똑같은 콤보입니다. 이 콤보만 빼고 대부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중단은 똑같아요. 중단 이렇게 똑같죠 콤보가. 여러분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레버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EX로 이렇게 마지막에 쇼부를 볼 수가 있어요. 승부를 이 특수기 다음에 확정은 아니지만 여기서 위로 공격할지 아래로 공격할지 둘 중에 하나를 맞으면 이렇게 콤보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콤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콤보라고 제가 좀 약간 명칭을 좀 드렸는데 둘 중에 하나를 잘못 막으면 죽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콤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EX로 기술을 써주면 EX 기술로 또 기술이 강화되고요. 장품도 EX 써주면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스킵은 비트코인 전타 확정이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또 EX 기술로 이제 부동권을 써주면 원래는 부동권 다음에 이게 벽광이 안되지만 부동권을 양손을 써주고 왼손을 써주면 이렇게 벽광이 됩니다. 데미지가 더 세지고요. 모든 기술이 다 강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양손 써주고 왼손 써주면 벽광이 되죠. 이런 식으로 모든 기술이 다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길을 두 개 소모를 해서 핏살기도 있어요. 장품 두 번 하고 양손 눌러주면 장품 핏살기가 나가고요. 나가죠 여러분들 나갑니다. 양손 장품 두 번 하고 양손 그리고 뒤로 장품 두 번 한 다음에 3하고 양손 눌러주면 일명 가스불 레이징 스톰이 나갑니다. 뒤로 장품 두 번 하고 3 해주고 양손 눌러주면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정 커맨드는 1, 6 뒤로 장품 그 다음에 3 이렇게 하고 양손 눌러주면 정 커맨드로 이렇게 나갑니다. 정 커맨드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뒤로 장품 두 번 한 다음에 3을 누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뒤로 하면서 양손을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진공던질이라는 잡기 기술 이름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이게 벽광이 되면 다운잡기까지 확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운잡기까지 확정입니다. 확정이죠? 이것까지 무조건 확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못 풀어요. 벽광 되면 이렇게 다운잡기까지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스 같은 경우에는 벽홈이 되게 쉬운 편이 속해요. 사실은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우면 쉬울 수도 있는데 벽홈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것대로 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손, 6 왼손, 2, 1, 4 왼발 이렇게 때리셔도 되고 왼 어퍼 1, 오른손, 오른손 장풍, 오른손 장풍 이렇게 쓰셔도 돼요. 왼 어퍼 1, 이 기술도 사실 주력 기술이에요. 왼 어퍼 1, 3 왼손, 3 왼손 왼손, 3 왼손 왼손 한 다음에 오른손 때려주고 바로 오른손을 장풍 써주는 거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3 왼손 왼손, 오른손 장풍, 2, 3, 6 오른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3 왼손 왼손, 오른손 2, 3, 6 오른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3 왼손 왼손 왼 어퍼 1, 2타가 상단이지만 3 왼손 오른발도 있어요. 3 왼손 오른발은 막히면 길게가 있지만 이렇게 카운터가 납니다. 개기면 그러면 또 콤보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 콤보가 되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콤보가 맞아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밑에 오른발 4 오른발 오른발 달려가서 내버놓고 오른손 6 왼손 체험제 똑같이 되죠. 그리고 기스는 반격기라는 기술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격기, 이 중단 반격기가 되게 엄청나게 좋은 기술인데 뒤로 장품 214, 214 하면서 오른손 오른발을 눌러주면 중단 반격기가 되고요, 왼손을 눌러주면 상단 반격기가 되고 오른손 왼발 동시에 눌러주면 하단 반격기가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은 상단 반격기는 그냥 한 번만 때리고 그냥 마는 거고 중단 반격기는 콤보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콤보가 들어가는데 보여드릴게요. 상대방 행동 연속 재장을 해놓고요. 이거 커맨드가 이거 하니까 또 모르겠네. 커맨드를 커맨드 이게 아닌가 이거? 뭔가? 하야부사라 하니까 제가 커맨드를 모르겠네요 이건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거기서 보여드릴게요. 이 중단 반격기 같은 경우에는 나가졌네요. 중단 반격기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제일 중요해요. 중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중단은 이렇게 반격기가 되는 순간 상대방을 이렇게 뒤로 밀쳐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밀치거든요. 아 옆에 스킬이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숨겨져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아 이러면 할 수 있겠다. 제보 감사합니다 형님들. 해드릴 수 있겠다 이러면. 이 왼 어퍼 원, 왼 어퍼, 왼 어퍼, 왼 어퍼, 왼 어퍼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격기가 돼요. 보셨죠? 반격기가 되면, 중단 반격기가 되면 무슨 콤보가 되냐면 똑같아요. 오른손, 6 왼손, 체험제 이렇게 콤보가 들어갑니다. 보셨죠? 오른손, 6 왼손, 체험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간에 모드를 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오른손 6 왼손 모드 까고 오른손 6 왼손 양손 왼손 이렇게 하면 65가 달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여기서 모드 까가지고 EX 모드를 까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드를 깐 다음에 또 비트코인 콤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드 까고 여기서 EX로 모드 또 이런 식으로 콤보가 됩니다. 이건 콤보가 마지막에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단 반격기, 이건 상단 반격기, 이건 하단 반격기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달린 상태에서 왼손, 달린 상태에서 왼손 일명 기스 어설트라는 기술인데 이게 되게 좋은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달린 상태에서 왼손 좋죠 여러분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죠? 이 기술도 좋고요. 3 오른손, 3 오른손이 왜 좋냐면 노멀히트 때 카운터가 나면, 노멀히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카운터가 나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상대가. 이렇게 콤보가 이렇게
달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됩니다. 달려가면 이렇게 때리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신 대로, 뭐 이거는 본인이 성향 따라 다른 거지만, 저는 외너퍼 원잽 오른손 육 왼손 이렇게 때려요. 저는 사실 좀 쉽게 달려가서 외너퍼 원잽 레벨 놓고 오른손 6 왼손 체험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좀 더 어려운 걸 쓰셔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 오른손을 상대가 가드했다 그러면 중단 반격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단 반격기 3 오른손 그리고 1-1-2 10프레임 딜캐 1-1-2 맞고 10프레임 딜캐인데 이거 맞고 개기면 3 오른손이 다 이깁니다. 여러분들 3 오른손이 다 이겨요. 개기는 거 D 왼발 오른발도 다 이기고요. 1-1-2 맞히고 D 왼발 오른발도 다 이기고요. 여러분들 횡신 왼발도 플러스 5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5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3 오른손 카운터라죠. 횡신 왼발 다음에 3 오른손도 다 이기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오른손 왼손 6 왼손 이렇게도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가시면 오늘은 이걸 좀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드를 까고 왼손까지 하면 벽광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손이 좀 좋다 하시면 이렇게 콤보도 돼요. 이 콤보가 되는데 이 콤보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시만요. 벽으로 바꿔놓고요. 재시작을. 이 특수 이 벽광이 기가 본인이 두 개여야 돼요. 기가 두 개면 되는 건데 오른손 다음에 6 왼발 하시면 이렇게 벽광이 됩니다. 똑같이 또 해줘요. 오른손 다음에 6 왼발 해줘요. 똑같이 이 상황에서 뒤로 장품을 6 왼발을 하자마자 뒤로 장품을 이렇게 입력을 해놔요. 이렇게 기스 같은 경우는 선입력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선입력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뒤로 두 바퀴 돌려놓고 이렇게 막 돌리고 있어요. 뒤로 장품을 막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뒤로 장품을 막 해놓고 있어요. 해놓고 한 번 더 해놓고 뒤로 장품 두 바퀴 했고 3만 눌러주시면 3만 하면서 양손 눌러주면 기술이 나갑니다. 자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나가죠. 끝날 때 그 다음 밑으로 이제 다운 잡기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하고 하면서 뒤로 두 바퀴 돌려놓고 3만 눌러주고 3만 하면서 버튼을 양손 눌러주고 밑으로 다 다운 잡기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운 잡기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냐면 그냥 오른손 다음에 장품을 해요. 이거 오른손 다음에 이 더블 레프건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자리를 안 바뀌기 위해서 타이밍을 맞추셔서 딱 끝나는 타이밍에 양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양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오코 뒤로 두 바퀴 막 돌리다가 3 눌러놓고 오른손 눌러주고 더블 랩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저는 이 콤보를 써요. 자리가 안 바뀌기 위해서. 네, 레아도 반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스 기본적인 강의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내일은 이제 모드 콤보 하는 쓰는 방법에 대해서랑 이제 모드 콤보 다음에 효율적으로 콤보 넣는 거 그리고 어떻게 뒤돌았을 때 콤보 그리고 패턴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스는 오늘 기스 교육 2차 기스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 풀리시면 오른 왼손 아문 조이기 말고 다른 조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 푸시면 그래서 오늘은 기스 이제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스는 이제 기를 모아서 때리는 거 그리고 점프 공격 그리고 모드 콤보 이런 콤보가 있는데 어제는 기본적인 콤보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패턴 같은 거랑 모드 콤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기 두 개로 이제 모드 콤보를 썼을 때 기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제 했던 기본적인 콤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 두 번째니까 여기서 이렇게 때려주는 기본적인 콤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상어퍼도 커맨드는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회차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콤보에서 마지막에
콤보에서 여기서 왼손으로 장품을 써줘요. 장품. 이 장품이라는 건 236 왼손이겠죠, 마지막에. 체음제가 아니에요, 저 콤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콤보에서 장품 이렇게 써줘요.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 장품에서 커맨드를 두 번을 입력해주면, 원래는 두 번 장품 입력하고 양손 눌러주면 필살기가 나간다고 했어요, 원래는요. 근데 장품을 한번 왼손 눌러놓은 상태에서 장품을 한번 먹었죠? 여기서 다시 장품하면서 양손 눌러주면 필살기가 나갑니다. 한번 장품하고 왼손 눌러주고 양손 눌러주면 필살기가 나가요, 이렇게. 근데 이걸 콤보로 쓸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때려주고요, 뒤 오른발 오른발. 네, 이렇게 하면 콤보가 돼요, 여러분들. 되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품하면서 왼손, 236 왼손하고 다시 장품을 하면서 양손 눌러주면 단축 커맨드로 커맨드가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먹죠? 뭐 이렇게 달려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콤보가 되고 여러가지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뒤 오른발 오른발, 오른손 6A 장품을 하고 양손. 이 콤보, 기가 두 개 들어가는 콤보고 슈퍼 캔슬 개념으로 콤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좀 액팔킴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레버 혹시, 아니 아니야, 원투 6 왼발 있죠, 이 6 왼발, 6 왼발 다음에 6 왼발 이걸 가드를 하죠. 상대가 가드를 할 거예요, 서서 방어. 그러면 6 왼발을 가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6 왼발, 원챕 다음에 6 왼발도 되고 원투 왼발하면 이렇게 되고 앉아 짠발 6 왼발도 됩니다. 이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상대가 개기는 거 다 짠손이 다 이겨요. 짠손이 다 이기는데 이 짠손이 카운터 나면 6 왼손이 또 카운터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체음제 214 왼발, 이게 콤보로 연결이 돼요. 이게 패턴이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패턴. 누가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거지같이 쓰는 기술이죠. 이렇게 체음제로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6 왼발 다음에 툭쓰기 앉아 짠손 6A 6 왼손 체험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건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패턴 형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 패턴이 하나가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은 부동권 다음에 왼발, 부동권 왼발, 부동권 왼발, 오른손 부동권 왼발 다음에 중단 반격기. 이 패턴이 되게 좋아요. 왜 좋냐, 상대가 기상킥을 하는 순간 중단 반격기에 걸립니다. 중단 반격기에 걸리기 때문에, 걸리면 어제 말씀드렸던 이 오른손 툭쓰기 콤보가 연결이 됩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근데 상대가 만약에 버튼을 안 누른다 그러면 왼손 또 한번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반격기를 의식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공격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격기를 어느 정도 깔아놓는 게 좋고, 이 패턴은 앞으로 양손 다음에도 반격기가 되고요, 3 오른손 다음에도 반격기가 돼요. 중단 반격기. 그러니까 쓰기 나름이에요. 3 오른손 다음에 또 3 오른손 할 수도 있고, 중단 6 오른손 다음에 또 6 오른손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중단 반격기가 있기 때문에. 중단 반격기에 걸리면 에너지가 반 정도 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 때 딜을, 기스 같은 경우에 필히 알아야 되는 게, 딜을 이렇게 잡아요, 여러분들. 딜을 잡았을 때 내가 기가 없다, 내가 본인이 기가 없다, 그러면 엄청나게 데미지가 많이 달아요. 어떤 콤보를 써야 되나, 기가 없을 때는 원투 왼발 있죠, 원투 왼발을 해줘요. 이렇게 자빠지죠, 원투 왼발 하면. 그러면 원투 왼발 다음에 콤보가 똑같아요. 원투 왼발, 밑으로 오른발, 6 왼발, 4 오른발 오른발, 오른손 6 툭쓰기. 이번에는 강 체험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체험제를 강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원투 왼발 밑으로 기 잡았을 때입니다. 기가 없을 때, 본인이 기가 없을 때 기를 잡았을 때예요. 확정이죠, 여기까지. 자빠지고 뒤 오른발 오른발 강체음제. 약으로 써도 확정은 맞아요. 근데 강으로 쓰셔도, 딜을 잡았을 때는 강을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근데 강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약으로 하면 안 맞는 상황이 옵니다. 2타가 허치고 이렇게 때립니다, 3타가. 근데 문제는 본인이 기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기가 하나 이상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기가 하나 이상 생기면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기스한테 공창각하다가 횡신을 돌았는데 딜을 잡았다 그러면 에너지가 80% 이상 날아가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딜을 잡았다. 만약에 본인이 딜을 잡았다. 아까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하고 약으로 체험제를 써볼게요. 이렇게 안 맞아요. 근데 강으로 써줘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강으로, 강으로. 오른발로, 오른발로 체험제를 제가 3타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근데 기가 본인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오른손 6A, 오른손 6A 있죠. 이거, 이걸 쓰시는 거예요. 오른손 6A. 그 다음에 모드를 까세요. 모드. 그 다음에 여기서 EX 부동권 다음에 왼발. 이렇게 콤보가 닿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에너지 다는 거 보이시죠 지금요? 100 넘게 달아요, 100. 어제 모드 콤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서 모드 콤보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그 성질의 변화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6 왼손 모드 까고 오른손 6 왼손 EX 부동권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뒤 오른발 오른발 가서 강체험제 똑같아요. 그러면 109 103이 달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딜 잡히면 이렇게 콤보를 쓰시는 거예요. 딜을 잡았을 때.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캐릭터 체인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스한테는 딜을 몰리면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딜 몰리면 뒤쪽 잡으면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스가 패턴들이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데미지 엄청나게 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죠, 여러분들. 데미지가 많이 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스가 또 여기서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EX 기술들이 EX 기술들이 중간에 데미지가 여기 방어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거예요. EX 기술을 하면 이득으로 바뀝니다. 기술들이 다 이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이득으로? 이득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이득 기술을 하고 본인이 패턴을 제가 쓰는 건데 횡신 왼발 다음에 개기면 오른손 6A 특수기에서 모드 까고 여기서 안 개기면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득으로 또 됩니다. EX 기술은 특이한 게 뭐냐면 벽으로 바꿀게요. 초기 위치를 벽으로 바꿔놓고요. EX 기술을 써주면 이렇게 이득입니다. 부동권에서 EX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 EX로 쓰려면 양손을 눌러줘야 돼요. 양손을 왼손 하면 이것도 이득이고 EX 사용권 양발로 써준 것도 이것도 이득이고요. EX 장품도 이득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짠손 특수기 체험제하면 개겼을 때 상대가 개겼을 때 또 카운터가 나고 벽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서 개기면 앉아 짠손 특수기 체험제. 특수기는 6A죠. 이런 거에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횡신 왼발 오른손 특수기 EX 부동권 해놓고 여기서 또 이득이니까 또 체험제 이런 식으로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횡신 왼발 오른손 특수기 모두 까고 다시 오른손 특수기 모두 까고 EX 부동권 왼손 이것도 가드했다 그러면 앉아 짠손 체험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안 개긴다 상대가. 안 개긴다 안 개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요. 그럼 다시 횡신 왼발 다시 시작이야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돼요. 횡신 왼발 다음에 또 횡신 왼발 오른손에 막내다 그럼 횡신 왼발 계속 하시면 돼요. 횡신 왼발 맞춰주고 오른손 툭쓰기 모드 오른손 툭쓰기 EX 부동권 왼손 앉아 짱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되기면 여기서 앉아 짱손이 아니라 횡신 왼발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달면 얼마큼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횡신 왼발 맞았어요. 오른손 툭쓰기 방어 다 풀고요. 횡신 왼발을 맞았는데 개겼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기가 3개면 어느 정도까지 다냐면 횡신 왼발 개겨요. 기가 3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레이징 스톰에서 다운 잡기까지 확정이죠. 근데 이것까지 확정인데 이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횡신 왼발 다음에 모드를 이렇게 막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막는다. 그럼 횡신 왼발 중간에 횡신 왼발로 이렇게 횡신 왼발 또 횡신 왼발 하는 거야. 안 개기고.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쓰고 하고 EX 부동권 왼손 하고 개길 것 같다 짠손 특수기 사형권 이렇게 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횡신 왼발 모드 하고 안 개길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횡신 왼발 또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가 두 개면 횡신 왼발 또 특수기 부동권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가 본인이 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사형권을 쓰셔야 돼요. 약으로. 아시겠죠? 기가 있을 때만 벽광이 됩니다. 기가 없으면
어떻게 성질이 바뀌는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손 왼손 하면 벽강이 안 돼요. 이거는 EX 부동권 성질이에요. 기술 성질 EX로 썼을 때만 벽강이 돼요. 양손 왼손이 그냥 하면 벽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때는 그래서 여기서 체험제를 쓰셔야 돼요. 기가 없을 때는. 그래서 또 벽광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콤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콤보가 들어가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횡신 왼발 다음에 오른손 특수기 체험제 이렇게 하고 다운잡기 이것까지 확정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 벽에 있는 패턴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벽에 있던 패턴이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또 다른 패턴, 다른 패턴이라는 거는 이리 와라. 서서 방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릴게요. 앉아짠손 특수기, 앉아짠손 특수기, 앉아짠손 특수기, 이런 식으로. 이거 다음에 앉아짠손 특수기 모두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상대가 뭔가를 개겼다 그러면 앉아짠손 특수기 체험제가 들어가고 카운터로 본인이 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앉아짠손 특수기 모두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EX로 하단 이렇게 때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패턴이랑 오늘은 이제 콤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기스가 되게 강력하게 쓰는 부분인데 벽에서. 그래서 기스 같은 경우는 횡신 왼발 이 압박이 되게 좋습니다. 횡신 왼발이나 횡신 아방손, 아방손 횡신 왼발이나 횡신 아방손이나 횡신 오른손으로 이지를 벌어줄 수가 있어요. 횡신 왼발은 하단이고 횡신 아방손은 중단이고 횡신 오른손도 중단이죠. 아방손 맞고 반격기 이런 패턴들도 있고 아방손 아방손 반격기를 의식하면 밑으로 오른발도 있습니다. 밑으로 오른발 특수기 이렇게 이지를 본인이 걸 수도 있고요. 삼양손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패턴이에요. 이렇게 부동권 다음에도 똑같이 돼요. 본인이 계속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격기를 의식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교육이 끝나지만 제가 이거를 오늘은 킥매치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킥매치로 오늘은 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보죠. 가죠 여러분들. 리신으로 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나 상황을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왜 이거 다음에 오른손을 누르라 그러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EX 부동권 다음에 중단 반격기나 아방손 다음에 중단 반격기나 3 오른손 중단 반격기 이거 하고 이거 다음 상황에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방손 다음에도 횡신으로 잘 피해집니다. 반격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 오른발 오른손 다음에 모두 까는 건 어제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콤보 쓰는 거는 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콤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똑같죠? 체험제 가자. 오늘은 저희가 기스 2단 저희가 기스 두 번째 날 교육 방송이고요. 킥매치가 걸려야 되는데 킥매치가 이게 4핑 5핑만 해서 제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5핑 4핑 이상으로 바꿀게요. 아 베니리스님 지금 폴 폴 얘기하시네. 이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비기너가 걸릴까요? 비기너가 안 걸리겠죠. 가시죠. 이 부동권 다음에 이지도 생각보다 막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부동권 자체가 이제 왼손을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왼손을 써주다가 들캐가 없으니까 가끔씩 하단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때려주고요. 걸려라 친구야. 29 마이도 안 해. 24. 야, 오늘 왜 이러냐 이거. 이거 실화냐?
보고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좀 어렵긴 한데 보고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려주고 체험제 때려주고 때려주고 103단에 오늘 근데 킥매치 왜 이렇게 안 걸리나요? 이 공참손 다음에 중단방긋기도 잘 걸려요. 공참손 다음에 이 중단방긋기도 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한번 걸렸죠? 공참손 다음에 어제 설명드렸던 공참손 다음에 중단방긋기도 잘 걸리고요. 걸렸죠 한 분? 저격일지 아닐지 귤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설린이 녹단 현지인입니다. 한동안은 냉매를 돌리지 않으려는 중입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왜요 형님? 아문조이기 랑쌍 뚝배기. 그랜드마스터가 걸리냐? 돌리셔야죠 형님. 아문조이기 때문에 안 돌리시는 건가? 퍼지가드라기보다 좀 달라요. 저 계급 차이 어떻게 할까? 이거 설마 램프 판 거 같은데? 나가 봐봐. 제가 하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개기면 이렇게 확정이에요. 하나 성공했죠? 특수기대 6 왼발 특수 있죠? 지금 하나 성공했죠? 이득입니다. 개기면 이렇게 짠손 맞고 카운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오른손 다음에 중단만격기. 이것도 걸리는 건데 지금 이분이 안 개겼, 이상한 거로 개겼죠? 부동권 다음에 중단만격기. 이 패턴이 되게 좋아요. 중단만격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개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이 패턴이에요, 다 여러분들 지금. 중단만격기 걸렸죠? 6양손 이 패턴 6양손 다음에 콤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딴거 보여드릴게요. 횡 왼발 개기면 횡 왼발 다음에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횡 왼발 아 카운터 나신다 자꾸. 횡 왼발 오른손 툭쓰기 무드 다시 툭쓰기 양손 다음에 개겼죠. 여기서 개기면 이렇게 되는거예요. 여기까지 패턴이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있죠. 다 가드했을 때 마지막도 가드하면 제가 이득이에요. EX부동권 세번째 거 걸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양손 다음에 반격기 아 늦었죠? 그럼 6양손 다음에 다시 한번 6양손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 반격기가 있기 때문에 6양손 맞으면 이 콤보 아까 말씀드렸던 콤보가 들어가고요. 때려주고 횡신 왼발 카운터 나면 또 횡신 왼발 횡신 왼발 아니면 아니 어제 말씀드렸던 하단 잡기 하시면 돼요. 원래는요 횡신 왼발 카운터 나면 횡신 왼발 오른손 6A 개개이면 또 확정이야. 횡신 왼발 다음에 개겼을 때는 오른손 6 왼손 그 다음에 모드 까고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원원 투 원원 투 마치고 뒤 왼발 오른발이라든가 아니면 3 오른손 강제가 들어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3 오른손 한 번 더 3 오른손 중단 반격기 걸렸죠. 이렇게 맞으면 맞았을 때는 오른손 특수기 콤보가 됩니다. 때려주고요 벽호 때려주고요. 횡신 왼발 오른손 툭쓰기 모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거예요. 횡신 왼발 다음에 지금 4개를 다 보여드렸어요. 아뭐 양손 다음에 중단방긋기 3 오른손 다음에 중단방긋기 다른 분이 나갈게요.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기스는 이거 다음에 이래서 중단 부동권 다음에 기상킥이 나옵니다.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벽에서 압박하는 거 네 번까지 가드해서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저게 활동은 빠르지 않지만 상단 하단 피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막은 다음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빈디. 빈디 걸렸습니다. 빈디, 빈디가 봐보세요. 노랑단이죠? 노랑단인데, 어떻게 될지 보십시오. 3 왼손, 왼손도 강제 가든데, 3 왼손, 왼손 가드하고, 중단, 반격기를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원거울에서 방차, 중단 반격기. 상단 나왔으니까 안 됐죠? 해주고요. 횡신 엠발. 막았죠? 횡신 다음에 아방손해요. 이러면 걸리는 거야. 뒤로, 하단을 막으면. 콤보, 웬어퍼 1, 오른손, 더블 레프킹 떠주고요. 횡신 엠발. 오른손 특수기, 체음제. 걸렸죠? 하고 뒤 오른발, 오른발. 오른손 두갠손, 체음제 때려주고요. 아방손 다음에 아방손 걸렸죠? 횡신 다음에 아방손 한 거예요. 왜냐면 횡신 다음에 하단을 때릴 수도 있으니까. 돌아주고요. 또 패턴. 특수기 걸렸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EX 부동권 로또 콤보 걸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6A 다음에 콤보 된 거예요. 이거요, 개겨가지고. 이거 다음에 개기면 이렇게 짠손 다음에 이렇게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웬어퍼 1 오른손 더블 레프킹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6A 다음에 앉아 짠손 특수기, 그 다음에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6 양손 다음에 걸렸죠 제가. 이거는 이제 EX 부동권 다음에 제가 중단 반격기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죽이지 마. 중단 반격기? 걸리는 거야, 이러면. 이러면 이제 게임이. 아이고, 아깝다. 모두 못 갔죠, 제가? 하고 양손 눌러주고, 이건 제가 잘 못 눌렀어요. 양손 눌러주고 딱 정확히 했으면 게임이 거의 터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할게요. 중단 반격기? 또 걸린 거야, 이러면. 여기서 이제 이질 걸 수가 있죠? 또 중단 반격기. 이러면 또 걸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EX 콤보 해주고요. 뒤 오른발 오른발 모드 콤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횡신 돌고 3 오른손 한번 마무리가 되겠죠. 횡신 왼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아, 오랜만에 귤 먹으니까 맛있네. 그래서 중단 반격기를 파괴하려고 상대가 버튼을 안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라든가 아니면 횡신 왼발이라든가 이런 거로. 오히려 제가 이거 가드하고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리전이에요. 서로 심리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제 파일을 알려드렸어요. 사실 이거 알려드렸는데 그거는 어제 거 보시면 돼요. 이게 기술이 사실은 상단입니다. 이게 앉으면 죽어요. 짠손에도 본인이 집니다. 가드하면 제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같이 짠손하면 제가 이겨요. 오, 청룡 걸렸죠. 이분이랑 좀 해볼게요. 이분이랑 해보고. 청룡 이분인데, 청룡이시죠 이분? 청룡인데 어떻게 될지 좀 봐보게요.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분 아마 제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게요. 앉았죠? 횡신 왼발 아병손 짠손하다 걸렸죠. 아병손 웬어퍼 원 더블 레프겐 횡신 왼발 오른손 특수기 체음제. 한 번 더 체음제. 이게 패턴 좋아요. 방금 체음제 가다 왔다고 해서 또 포기하지 말고 체음제 한 번 더 해주는 게요. 이게 2타가 상단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체음제요.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파워크래시거든요 이게. 어차피 여러분 때 계급에서는 이걸 2타를 못 앉아요. 2타 만약에 앉는다 그러면 오른발로 써주면 돼요. 이걸로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원투 오른발 앉았죠?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기 모두 까고 왼발 중단 반격기 걸렸죠? 이렇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드는 이제 안 뻗죠. 그러면 이렇게 또 할 수 있어. 내가 지 마음대로 게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게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중단 아병손 한 번 더. 방금도 중단 반격기나 그거 했으면 또 게임이 커졌을 수도 있어요. 해주고요. 횡신 돌아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횡신 왼발 한 번 더. 횡신 왼발 개겼죠. 그러면 방금 제가 오른손을 눌렀으면 이제 게임이 터진 거야. 반대로 뒤 왼발 오른손 끝났죠. 모드 콤보 한강물로 마무리하고요. 한강물
한강루. 펭신은 왼발 다음에는 웬만하면 개기시면 안 돼요. 개기면 거의 게임이 터진다고 보면 됩니다. 중단 반격기? 안 하죠 이제. 웬어퍼 원, 웬어퍼 원, 중단 반격기? 안 걸리죠. 이렇게 게임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하고 펭신 돌아요. 방금도 또 중단 반격기 있으면 게임 터졌어요. 그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가끔씩 하단 써주면 맞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업 커맨드는 어제 알려드렸고요. 펭신 왼발? 아깝다. 펭신은 그 점프 공격을 막으면 오른손이 무조건 제가 다 이겨요. 점프 공격하는 순간 오른손이 다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겨요. 점프 공격하면, 점프 공격하고 만약에 상대가 뭔가를 뻗었다 그러면 오른손이나 짠손 하면 제가 다 이깁니다. 점프 공격 체음제 천천히 점프 공격, 한 번 더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때문에 오른손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점프, 짠손, 점프, 체음제 다시 한번 원투 왼발 원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짠손 개기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횡신 왼발 하고요, 횡신 왼발 툭쓰기 다시 한번 부동권. 이번은 개길지 안 개길지, 개겼죠 이러면 끝나는 거야 게임이. 이렇게 방금 원래 끝난 거였어 방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처럼 개기면 또 짠손에 걸려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짠손 다음에 개기면 안 돼요 저게.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안 개기는 거겠지만 지금 이렇게 빨간단 분들도 개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펭신 돌고요, 잘못 눌렀죠? 하단 스탠드업 때려주고요. 아, 늦었다. 원 원보디 펭신 돌아요 이번에는. 원보디 펭신 한발 개겼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려주고요, 뒤 오른발 오른발 해주고 펭신 왼발 다시 한번. 이건 제가 어쩔 수가 없죠. 맞았고 거의 에너지가 딸히 남을 것 같아. 레이징 스톰 쓰고 끝났죠. 가드에도 얘는 가드에도 에너지가 달아요. 이거는 이거는 가드를 해도 죽는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액파킴님이 웃었어요 지금. 이건 가드에도 죽는 에너지입니다 레이징 스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아, 이렇게 빨간단 분들도 당하는 겁니다. 100% 모르기 때문에 횡신 왼발 때문에 개기면 이렇게 게임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한 분만 더 하고 제가 오늘 기스에 대한 이제 교육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가드 데모 죽였죠? 네 많이 달죠 여러분들. 사실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날먹이 다 가능해요. 오늘 이후로 아마 기스 부족을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세요. 기스가 좀 재밌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마지막 분 한 분 더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단분이시네요. 여러분들한테는 녹단분들이나 주황단분들 노랑단분들이 계시지만 기스를 좀 마스터하시면 옛날 2D 게임 느낌이 나고 여러분들 약간 그 입력 커맨드 입력하는 게 옛날 스트리트 파이터나 킹 파이터 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려요 사실. 가시죠. 2분 하고 이제 에팔킴님 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팔킴님 준비되셨죠? 가고요. 똑같이 해볼게요. 아까 보시면 아까 빨간단 분들도 아까 그분 빨간단이셨잖아요. 빨간단 분들도 이거 걸려요. 이거 다음에 짠손, 이거 다음에 짠손, 이거 다음에 짠손하고 이렇게 개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육양손하고 반격기. 아무것도 안 했죠? 반격기 하단 썼죠? 반격기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육양손 다음에 반격기. 상대가 원투 내밀면 상단 반격기도 있다 그랬어요. 상단 반격기 중단 방금은 상단 반격기 한 거고 중단 반격기 하단 반격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서 육양손 다음에 때가 또 육양손 할 수도 있고 하단 오른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 마음대로 게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횡신을 돌 수도 있고 저기서 하고 횡신 돌 수도 있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상황을. 하고 횡신 돌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단 만격기 걸렸죠. 3단 만격기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번 6양손 다음에 6양손 한번 더 해볼게요. 원투 했죠 또? 이렇게 게임이 이어져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날먹이랑 날먹을 다 써볼게요 여러분들. EX 비트코인 콤보까지 타서 다 써볼게요. 때려주고요. 뒤 오른발 오른발 비트코인 콤보 횡신 왼발 앞으로 오른손 특수기 체음제 한 번 더 체음제. 이게 대부분 좋아요. 이게 제가 만든 패턴이기도 한데 체음제 가다 하고 한 번 더 해주면 파워크래시기 때문에 개기면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앉으면 2탄 앉으면 오른발로 해주면 되고요. 해주고요. 이건 날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고 하단 뒤 오른발 콤보죠. EX로 썼으니까 때려주고요. 체음제 횡신 왼발 한 번 더 횡신 왼발 한 번 더 횡신 왼발 안 개기거든요. 횡신 왼발 횡신 왼발 맞으면 개기면 오른손에 카운터 나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EX 체험대 안 죽어요. 막아도 안 죽지만 EX로 쓰면 죽습니다. 가드에도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죠. 점프 오른발 점프 오른손 다음에 오른손 개겨도 제가 이기죠. 한 번 더 한 번 더 안 개기죠. 벽으로 몰리면 이렇게 게임이 끝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벽으로 몰리면 횡신 왼발 오른손 축수기 아이고 아깝다 거리가 멀었죠. 횡신 왼발 오른손 축수기 모두 까고 다시 오른손 키스 부동권 왼발 하고 왼 어퍼원 오른손 더블 레프킹 하면 이 게임이 거의 끝나요. 이건 져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좀 티 안나게 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보신 것처럼 횡신 왼발 마치고 개기는 거 보시면 양손으로 이렇게 모드까지 까는 콤보가 이게 루트예요. 일반 루트이기 때문에 아시면 좋아요. 이거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 게임하시기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술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보고 오겠습니다.